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한약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발달 고농축 한약 복용법과 한약 복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한약 복용 시 절대 피해야 할네 가지 주의사항. 지금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내용이에요. 개별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너무 혼란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약을 복용하면서 효과를 잘못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갖다 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아이가 힘들어해도 한약은 절대로 먹여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참 저로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애가 싫어한다고 못 먹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어렸을 때 이제 한약을 갖다 어머님이 지어오시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면 후려니 뭐. 막 회초리 들고 막 혼내갖고 먹이니까 막 진짜 토하면서도 먹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이제 비교하면 긴 어렵지만 어쨌든 되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될건 절대적으로 먹이셔야 돼요. 이건 뭐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먹여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데 크게 오티즘 치료에서는 면역 치료, 두 번째 감각 치료, 세 번째 플로어 타임 세 가지가 맞물려야만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저는 꼽으려면 무조건 한약 뽑아요. 예. 한약을 꼽고 꼽기 때문에 이 한약 복용 없이 과연 얼마나 많은 수들이 안정적으로 오티즘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한약 복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먹이셔야 돼요. 꼭 먹이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약 복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의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무슨 뭐 딸기 향을 넣는다든지 식품 첨가물을 넣어갖고 향을 갖다 맛나게 만들면 이거 먹기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티즘을 치료한다, ADHD를 치료한다라는 게 뇌의 어떤 면역 장애를 갖다 개선시키는 건데, 화학적인 첨가물을 갖다가 넣어서 만드는 건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첨가물을 안쓴 한약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투명 한약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이제 소화 치료할 때 투명 한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티즘이나 ADHD라는 중증 질환이 이런 투명 한약이라는 이약 갖고 개선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건 별로 재고할 가치가 없어요. 이게 애기들을 갖다가 먹기 좋게 하게 해서 다 중요 성분을 다 제거해버린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한약의 효과 중 아주 일부만을 갖다 담아낸 게 투명 한약이고 맑은 한약이 돼서 이걸로 오티즘을 치료한다, 자폐를 치료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복용하기 좋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나 맑은 한약, 투명한 한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전통적인 한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방법을 택했냐? 이걸 장시간 고농축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장시간 농축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용할 양이 1회 복용량이 한 13cc 정도 되고 하루에 3번이니까 하루 다 합해봤자 한 40cc 정도예요. 상당한 소량이에요. 그래서 무슨 양이랑 실험 먹는 정도 수준으로 꼴랑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복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약도 맛도 약간 약 성분 때문에 달달한 맛을 내게 되기 때문에 복용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에 일곱은 어렵지 않게 먹어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우지 말고 차게 그냥 가급적 평비하게 먹이세요. 이걸 조그만 양도 또 데워 먹이시는 분이 많은데 데우면 향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약의 향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게 할수록 이게 향이 주는 자극감이 줄기 때문에 먹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데우지 말고 그냥 차게 먹이세요. 소량이니까 차게 먹이면 달달해서 꼴랑 먹이기가 쉽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도 저희가 이거 장기 복용하는 데에는 용이하게 해서 일례 복용량을 농축시켜서 40에서 60cc로 굉장히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간혹 더 쉽게 먹이는 법이 없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 그냥 한약을 갖다 그냥 먹이는데 소량이니까 그래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면 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주로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물과 혼합하는 방법에서 먹이는 것도 저는 무방합니다. 좋아하는 주스에 혼합해서 먹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구르트에 혼합하면 잘 먹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요구르트가 우유라서 저는 반대하지만 초기 한약 복용할 때 불가피하다면 이것도 방법을 갖다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는 제가 밥에 비벼서 먹이는 분도 봤어요. 이래도 뭐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이는데 크게 무리 없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엄마가 배합을 하면서 시도를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시원하고 바삭한 것을 좋아하면 얼려서 씹어먹는 경우도 보았어요. 예, 그럼 아이가 그냥 얼음사탕 같이 먹으면서 먹는 경우도 봤고요. 아주 이렇게도 된다고 저렇게도 안 되면 2-3cc씩 조금씩 입에 짜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조그만 소약 투약병을 주는데 2-3cc씩 입에 넣고 쫙 짜넣으면 애가 입에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자기도 모르게 흡수를 갖다 조금씩 하죠. 잘 때 조금씩 흘러넣어도 돼요. 조금씩 넣고 그러면 침하고 섞이면 꿀떡꿀떡 자연하게 흡수되거든요. 그렇게 먹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갖고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그 한약을 거부하는 거는 많은 부분이 입에서 느끼는 그 감각장애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러 번 며칠간 반복을 이 과정을 하게 되면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먹게 돼요. 요 정도 노력을 하면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서 대부분 열에 아홉은 그냥 먹습니다. 근데 열에 하나 정말 그래도 안 먹는 애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만 2-3일간 강제적으로라도 먹이셔야 돼요. 넌 꼭 먹여야 된다는 태도를 부모님이 타협 없이 유지하면 그렇게 2-3일이면 아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뭐하고 하니 이겨내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속되게 말하면 눈치가 빤해서 엄마 아빠가 이거 안 먹은 걸 위해서 절대로 먹이려고 그러는 거라면 거기에 굴복해서 먹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약 복용하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복용시키는 방법들도 있는데 요거는 정말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힘들어도 한약은 절대로 먹여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절대 한 번이나 두 번에 몰아서 복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약을 농축시키고 소량이니까 세 번에 나눠 먹이기 힘들고 또 애가 막 거부하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먹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에 다 먹인다든지 두 번에 나눠 먹인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2-3일치 한꺼번에 먹어도 크게 부작용은 있을 수 없어요. 부작용은 없는데 뭐냐면 적당량이 흡수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배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2-3일치 한꺼번에 먹어봤자 일회 복용량밖에 효과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 번 복용할 것으로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약 효과의 반감기가 대략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먹는다면 6시간에 한 번 정도씩 먹으면 깨어 있는 동안에 효과가 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시간에 한 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다면 4시간에 한 번이라도 먹이면 돼요. 정 안 되면은 뭐 8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이렇게 먹여도 되고요. 아침에 한 번 먹이고 나서 점심을 갖다 잘 못 먹이면 저녁 때 한 번, 밤에 잘 때 한 번 이렇게라도 먹이셔도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몰아서 먹이시면 낭비이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전 복용이 권유되지만 식전 식후 별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식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전 복용을 권유하지만은 식후에 먹이셔도 전혀 상관 없어요. 식전에 복용을 갖다가 빼먹었다고 이 한약 복용을 건너뛰시는 분들인데 그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식전에 못 맞추시면 그냥 식후에 먹이세요. 다만 이런 겁니다. 다른 약과 혼합 복용은 금지돼요. 뭐 양약하고 같이 한약하고 같이 먹는다 이런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혼합이 됐을 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확인이나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동시에 위장에서 혼합되지 않도록 하려면 한 30분 이상 시간 간격을 띄어야 됩니다. 양약하고 한약하고 30분 이상 시간 간격을 띄고 복용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할까요? 세 번에 나눠 먹일 수록 효과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먹여버리면, 세 번에 먹으라는 걸 두 번에 나눠 먹으면 효과 80%. 자, 세 번에 먹으라는 걸 한 번에 먹으면 효과가 50% 정도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식후 전에 안 되면 식후에도 먹이세요. 절대로 한 번이나 두 번에 먹어서 먹으면 안 되고 세 번에 나눠 먹이고요. 원칙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입원할 상황이 아니라 한약 복용을 지속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얘가 감기래서 안 먹었어요. 체해서 안 먹였어요. 장염이래서 안 먹였어요. 설사래서 안 먹였어요. 중이염이래서 안 먹였어요. 애가 몸이 불편하니까 안 먹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애가 몸이 불편하고 양약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였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감기하고 아이가 자폐라는 거하고 뭐가 더 심각해요? 예? 아이가 장염이라는 거하고 뇌발달질환하고 뭐가 더 심각해요? 이거는 아이의 평생이 감염되는 질환이고,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질환이거든. 위험성이 별로 없는 질환들이란 말이야. 거의 다 지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뇌발달 지연이 있는 게 이게 보다 심각하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이에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치유되지 않으면 정말 암만큼이나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응? 과연 암이라는 질환에 걸린 사람이 감기라고 이 약 쉬고 이러진 않거든. 이게 자신의 아이가 자폐니 ADHD니 이러한 질환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이 뭔가 부족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아이들이 감기라도 먹을 수 있고, 장염이라도 먹을 수 있고, 설사라도 먹을 수 있고, 중이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처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약 처방은 체질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처방이에요. 아이의 체질을 안정시키는 처방이기 때문에 장내 안정, 장내 이상 상태도 안정하는 효능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처방이. 예? 그러니까 설사 및 장염일 때도 호전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 작용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감기 개선 작용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항염증 작용도 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중이염 등 다양한 염증이 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먹고 있을 때 저러한 뭐 감기니 장염이니 설사니 중이염이 있다면 이걸 먹으면서 이 감기를 갖다 거치든지 뭐 양약을 먹더라도 이래야지 오히려 빨리 나요. 그러고 나서 개선이 되는데, 물론 되도록 이런 양약도 안 먹인 게 맞고요. 자, 이런 증세 때문에 안 먹으면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여기 이제 뒤에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강의 중에 초기 감기를 갖다가 양약 감기약 없이 다시는 뭐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강의 꼭 보시고요. 뒤에 링크 있을 테니까. 열감기, 해열제 없이 열감기 다시는 법도 링크 해놨으니까 그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입원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입원을 하면 한약을 쉬셔야 돼요. 입원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전적으로 컨트롤하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는 한약을 쉬셔야 돼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한약을 복용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가 감기를 앓고 나서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즉 호전되는 게 다시 퇴행하지 않습니다. 자, 원칙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발달 치료 중 감기약, 비염약 금지, 항히스타민제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가 좋아지다가 감기약을 먹고 나면 자꾸 눈맞춤이 사라진 채 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도 해놨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복용 주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열이 나면 자폐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진실이고, 논문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열이 나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열이 나면서 눈맞춤이 증가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열이 날 때 아이는 뇌는 어떤 면역작용을 하면서 자폐 증세를 조금씩 이겨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린다, 열이 난다. 이거는 행운이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자폐를 이겨낼 뇌 면역 상태가 되게 호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해열제를 사용한다? 엄마 해열제를 사용해서 열을 뚝 떨어뜨려. 아이, 엄마 뿌듯해하지만 뭐가 없어지는 거냐? 자폐를 이길 찬스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애가 말이 튈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는 거고, 눈맞춤이 증가할 찬스를 없애고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심지어 해열제는 감기 치료제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만 뿌듯해지는 거야. 애가 고통만 줄이지 감기가 났는데
아무 개연성이 없거든, 효과, 기여도가. 예?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열이 날 때면 애는 자폐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텐데, 해열제 써갖고 엄마가 애를 망가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열이 나면 여러분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 어떨 때, 어머, 애가 열이 나는데 폐렴으로 가고 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항생제 쓰셔야 됩니다. 그때 양약을 먹여야 돼요. 폐렴의 위험도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가세요. 병원은 가서 애가 폐렴인지 기관지염인지 단순 감기인지 편두가 부었다든지 귀가 약간 빨갛다든지 이건 계속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는데 폐렴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먹이시면 안 돼요. 자, 항히스타민제는 절대 금지인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각성장애와 감각장애를 만들죠. 눈맞춤 하던 애들은 눈맞춤 소실됩니다. 초기에 특히나 치료 초기에 되면 한 달 먹고 눈맞춤이 확 좋아졌어요. 아, 두 달째 눈맞춤이 없어졌어요. 이거 100% 이거예요. 항히스타민제 먹은 애들이에요. 제가 경험상. 그러고 나서 한약이 듣다 안 듣는다고 얘기한다고. 탁도 없는 얘기예요. 자, 애가 멍때림이 증가합니다.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애가 졸려지면서 멍때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감기나 항히스타민제 노출되면 이게 회복되는데 2, 3주 걸린다고. 한약 복용을 한 달 정도의 효과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해열제하고 항히스타민제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애는 치료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치료 안 돼요. 예.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폐렴이라면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애도 귀 봐서 귀도 그냥 삼출성 중이염이면 조금 더 봐야 돼요. 열도 없고 통증이 없으면. 근데 화농성 중이염으로 애가 고열과 통증이 동반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 먹여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경우는 그 담당의 일선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시면 할 수 없이 항생제를 먹이세요. 나 그때도 항히스타민제는 안 돼요. 항생제만 달라고 하세요. 예? 항생제만으로는 부작용이 단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자폐가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아요. ADHD가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히스타민제에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예? 해열제에 오히려 찬스가 떨어져 버려요. 자, 어쨌든 화농성 중이염이나 폐렴 이외에도 양약이 복용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사전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거 여기서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요 영상 뒤편에 제가 자폐치료 중 항히스타민제 금지해야 된다는 강의 영상을 또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요거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한약 복용 중에 지키셔야 될 원칙들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키셔야 한약 효과가 100으로 100%로 온전하게 납니다. 어머님들이 임의로 먹였다 안 먹였다 하고 감기 있다고 그래서 안 먹이고 항히스타민제 먹이고 그러면 이 엄청나게 효과를 내고 아이가 호전될 찬스를 갖다 날리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한약 복용을 꾸준히 하실 때 그때가 돼야 아이는 온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가 자폐나 ADHD를 이겨내고 똑똑하고 훌륭한 애로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